014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은,는 선박에 설치되어 각종 물품의 양하역에 사용되는 머린 크레인에서부터 해양 플랜트에 설치되어 해상 작업을 지원하는 아프스와 크레인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제작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음. 환경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극지방 LNG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진행 국내 소재의 종속회사인 오리엔탈 마린텍은 선박용 상부 구조물, 덱하우스, 엔전 룸 케이싱 앤드 퍼넬 등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용 대형 중량 구조물 및 선박용 기계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품목은 리프팅 어플라이언시즈, 엔전 룸 크레인 등의 기계 부품과 덱하우스, 엔전 룸 케이싱 등의 구조물임. 대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미쓰비시 등 국내와 일본의 조선 업체가 주요 매출처이며 선박 구조물 및 해양 플랜트 업체인 오리엔탈 마린텍을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거주구, 연돌 등 구조물 부문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주력인 선박용 크레인의 국내외 수주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하자보수비 환입 등 판관비 감소에도 스틸 플레이트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기타 수지 개선 등이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감소에도 기계 부품 부문의 충분한 수주 잔고 확보와 극저온 크레인의 영업 강화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 유지할 듯. 2023년 2월 2일 11시 24분 기준 장중 오리엔탈 전공의 시가총액은 12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15위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상장 주식수는 4557만 3600개 순 한 주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퍼은 15.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8배, 18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 원, 213억 원, 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293억 원, 46억 원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8번지 13%이고 유보율은 118.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5.19이며 전일 대비해서 5.39 더하기 0.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0.68이며 전일 대비해서 9.72 더하기 1.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2023년 2월 2일 11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7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2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7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종가는 2,720원이며 주가가 오리엔탈 전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종가는 2,720원이며 주가가 오리엔탈 전공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오리엔탈 전공은 는 거래량 29,53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200신한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246주, 키움증권에서 3,749주, 삼성에서 2,34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300신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300신세주, 키움증권에서 3,041주, NH투자증권에서 2,837주, 한국증권에서 2,167주, 하나증권에서 2100신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 3,5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2,21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리엔탈 전공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